드디어 나를 찾았군. 이곳에 온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야. 뭘 듣고 싶지? 아니야, 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어때?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일단은 너와 나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할까. 아크라시아가 탄생할 무렵 혼돈의 세계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어. 갑작스레 혼돈 속에서 이 눈을 뜬 거야. 혼돈 안에서 태어난 이 어둠의 생명은 스스로 분열하여 어둠의 별, 베트라니아를 만들어내었다고 해. 황폐한 혼돈의 세계에도 질서가 태어난 거야. 하지만 슬프게도 베트라니아의 이그함은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과 함께 아크라시아를 침공했지. 허나 전쟁의 국면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 베트라니아를 포함한 모든 세계가 무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아크라시아와 베트라니아, 그곳의 피조물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어. 그 충격적인 현상의 원인은 태초의 힘간에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크와 어둠의 힘간에 일어난 비틀린 공명이 차원의 균열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재밌지 않아? 그렇게도 바라던 빛이 눈앞에 있는데 제 세계가 사라져버릴 위기가 닥쳐온 거니까.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결국 이그함은 전쟁을 중단했고 세계의 균열은 아크의 힘과 가디언들의 결집으로 간신히 막을 수 있었어. 하지만 이그함은 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베트라니아로 돌아갔지. 그 이후 베트라니아의 생명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서로를 공격하고 파괴했어. 어쩌면 그게 오히려 베트라니아의 본질적인 모습에 가까웠을지도 몰라. 하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질서를 원했던 것 같아. 베트라니아의 생명체들은 그를 심연의 군주 카제로스라고 불렀지. 카제로스는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어. 이는 필연적으로 혼돈의 근원을 둔 이그하람에게 상당히 위협적이었지. 이그하람은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과 함께 카제로스와 그의 악마들을 다시 혼돈으로 되돌리려 했어. 하지만 알지? 모든 계획에는 변수가 따르는 거.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은 이그하람을 배신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 홍화하게 소멸할 것은 이그하람이었으니 말이야. 주인이 사라진 혼돈에서 카제로스는 스스로 어둠의 주인을 자처했어.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은 어둠의 신이 되었고 카제로스는 베트라니아의 최초의 문명을 이룩하였지. 그러나 알고 있어. 너한테만 말해주는 비밀이야. 이그하람이 숨을 거두던 순간 조각난 두 개의 혼돈이 베트라니아 어딘가에 떨어졌다는 것 같아. 믿을 수 없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베트라니아와 아크라시아의 미래는 여전히 혼돈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오늘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 어때? 재밌었어?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지 그만 주절주절 떠들어버렸네. 다른 사실들이 더 알고 싶어진다면 나를 찾아와. 이곳 베트라니아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